목표를 향해 믿음으로 섰던 출발선. 그렇게 시작된 아프리카 대장정의 시간도 어느새 두 달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아프리카, 그 세상 앞에 우리들은 수없이 달렸던 사막의 모래알처럼 가볍고 미약한 존재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고 즐겁던 순간에도 고통스러웠던 아프리카의 진실을 마주할 때도 나는 희망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았고 참된 자유와 꿈이 내 안에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I love Africa 이창옥입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얼굴을 대표하는 민속품 하면 무엇을 떠올리시나요? 저는 우리나라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하회탈을 떠올리는데요. 이 하회탈은 우리의 표정과 피부색까지도 그대로 담고 있어 예술적 가치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도 많은 조각품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세계문화예술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흑단나무 조각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정신을 흑단나무에 집어넣어 아프리카 현대예술을 이어가고 있는 마콘테 부족을 지금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랜 시간을 달려서 만나는 정겨운 풍경은 험한 길이 필요를 잊게 해주고 그 감동은 나를 더 풍요롭게 해주었습니다. 마콘테 부족을 찾아가는 길에 만난 시장. 우리네 시골 장터와 꽃 같은 풍경이 너무 반가워 잠시 시장 구경에 나섰는데요. 부족거리에서 어떻게 먹지? 이게 뭐예요? 소금이에요? 노래예요? 뒤안에 죽이에요. 더운 날씨 탓에 어류들은 대부분 햇볕에 바짝 말린 것과 기름에 튀긴 것들이었어요. 200원. 200원. 210인인데. 마을의 풍습과 문화가 고스란히 배어나오는 시장 곳곳의 풍경 속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바로 과일입니다. 탐험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제대로 먹지 못한 대원들을 위해 당도가 높은 애플 망고를 골라 담았는데요. 무엇보다 특이한 것은 소금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의 내륙 깊숙한 곳에서는 소금은 아주 귀한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마콘테 부족의 선물을 위해 우리는 그 귀하다는 소금을 아주 많이 샀습니다. 이 마을이 바로 아프리카의 예술가 마콘테 부족이 살고 있는 미울라 마을입니다. 마콘테 부족은 여성 중심의 모계사회라고 하는데요. 할머니들이 얼굴 치장이 아주 특이했습니다. 할머니들이 인중에 구멍을 뚫어서 고무를 끼운 것. 저것이 바로 도나라는 것인데요. 이 도나는 마콘테 부족의 자존심이자 여성들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마콘테 부족임을 잊지 말자라는 내용의 전통 민요. 아프리카 연희 부족과 마찬가지로 마콘테 부족 사람들도 노래 부르는 것을 무척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 가락을 들으니 흥겨움이 마치 우리나라 민요인 쾌지나 칭칭나네 같았는데요. 할머니들의 구수한 노래가락, 볕집을 쌓아놓은 풍경, 늘어진 나무 가지에 닭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새끼 돼지들이 어미해졌을 빠는 모습까지 마치 정겨운 우리네 시골 풍경과 똑같아 보였습니다. 이
이곳 미울라 마을은 내륙 지방으로 소금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미리 구입한 소금을 나눠드렸더니 할머니들은 환한 웃음으로 기뻐하며 저를 가족처럼 반겨주었습니다. 마을 남자들이 저를 안내한 곳은 바로 흑단나무들이 있다는 산속이었습니다. 오, 이거예요? 네, 이겁니다. 이거, 네. 여기서 맞는데. 다 맞잖아. 국가에서 이 귀한 나무를 보소. 보입니다. 예, 예. 나무 중의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는 흑단나무. 지구상에서 자생하는 나무 중 가장 값비싸고 희귀한 목재인데요. 아프리카의 흑단은 가장 검은빛을 띠며 조직이 치밀하고 무거워 조각질의 최상품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이 나무들이 바로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예술인 흑단 조각에 쓰이는 것이었습니다. 단단한 나무를 자르기 위해서는 날카로운 도끼날이 필수. 산에 도착하자마자 부족들은 먼저 도끼날부터 갈기 시작했는데요. 날이 예리하게 섰는지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도 해보고요. 도끼질하는 남자들의 모습만 봐도 나무가 얼마나 단단한지 금방 느낄 수 있었는데요. 나무에서 특이한 새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나무가 보통 나무하고 다른 게 새소리가 나잖아. 이거 봐. 도끼가 나무를 치면 쨍하는 쇳소리와 함께 나무 속에 새까만 흑단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 광경은 이곳이 거대한 아프리카임을 실감케 했습니다. 워낙에 희귀한 나무이다 보니 벌목 허가 없이는 절대 나무를 자를 수 없으며 보호되고 있다고 합니다. 몇백 년 동안 흑단을 품고 자란 나무가 바로 눈앞에서 쓰러졌습니다. 다른 나무에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나게 단단한 목질을 가지고 있어서 드러나르는 일조차 거창한 작업이었는데요. 마치 쇳덩이를 나르는 일처럼 무거워서 장정 너댓 명이 함께 힘을 써야 합니다. 나무의 검은 속 부분만 조각에 쓰이기 때문에 운반하기 좋게 절단을 또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힘들게 얻는 흑단나무는 대략 100년에서 300년 정도 자란 것만 조각에 쓸 수 있다고 합니다. 50년에 겨우 1m가 자란다고 하니 가장 비싸고 희귀한 목재임에는 틀림없었습니다. 최상품의 흑단 조각을 위해 조심조심 겉부분을 벗겨내는 작업도 중요합니다. 정과 망치를 이용한 절묘한 힘의 조합. 마콘테의 조각가들은 이 한 덩어리 목재에 영혼을 상징하거나 조상 또는 현실이나 이상화된 삶의 특성을 담아냅니다. 예술적 토양이 척박한 것으로 알려졌던 아프리카에 예술적 혼을 불어넣은 것이 바로 이 흑단 조각입니다. 아프리카인의 정신과 삶의 히로이락이 조각가의 손끝을 통해 탄생되어진다는 흑단 작품에 저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잠시 아프리카의 예술가 마콘테 조각가가 되어봤는데요. 정을 잡고 각도를 맞추어 두드려보니 목질이 단단해서 무척이나 어려웠습니다. 작품은 대부분이 조각가의 정신과 상상 속에서 만들어지는데요.
각가지 조각들은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었고요. 10년이 흘러가서야 겨우 완성되어진다는 거대하고 섬세한 작품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니 눈치 원핑고 나타내서 우자마 이 빛의 나이터 우자마 우자마라는데 아프리카의 정신과 혼을 깃들어 만들어진 흑단 조각. 마콘테 조각가들은 흑단 나무와 함께 살아가고 아프리카 문화유산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갤러리에는 다양한 작품들이 각기 다른 개성으로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인의 검은 피부처럼 그들이 자긍심만큼 단단한 작품들. 이 흑단 조각이 바로 아프리카의 역사이자 문화예술이었습니다. 약간은 과장된 모습처럼 재미있는 상상력이 동반된 흑단 조각의 모습들. 여러분 보시기에 어떠셨어요? 저는 30여 년 전 아프리카에 살면서 아프리카의 자연스러운 예술품을 너무도 좋아해서 흑단 조각품을 자주 바라보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직접 흑단 조각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게 되니 마음이 너무 설레고 행복해서 매우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원초적인 이들의 생각과 자연스러운 예술적인 감각을 함께 승화시켜 탄생시킨 마콘테 조각. 이 마콘테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저는 이들이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순수한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매일매일 그 큰 꿈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희망을 이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창옥의 I Love Africa. 다음 주 시간에는 아프리카의 거대한 슬픔, 에이즈를 만나러 갑니다. 한 개인의 단순한 육체적인 병이 아니라 세상의 형벌이 되어버린 아프리카의 현실. 여러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30여 년 전 내 고향 서부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서 유난히도 내 눈길을 사로잡던 흑단 조각을 다시 만났습니다. 때묻지 않은 미지의 땅 아프리카가 그대로 보여지고 순수한 아프리카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흑단 조각은 예나 지금이나 같은 느낌, 같은 감동으로 나를 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흑단 조각은 단순한 작품을 넘어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 그리고 오래전 내가 살던 아프리카와 다시 찾은 아프리카를 이어주는 희망의 다리가 되어지고 있었습니다.